안녕하세요. 일본 인스타 시우리예요. 오늘은 일본 사람이 잘 못하는 영어 발음이랑 한국 사람이 잘 못하는 영어 발음 특징을 소개할게요. 먼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어 네이티브인데 영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호주에 1년 살았어요. 그래서 발음만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말은 공부한 지 아직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 한국식 영어 발음을 소개하는데 한국인 친구한테 부탁해서 영어 발음을 녹음해줬어요. 그걸 소개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Facebook인데 네이티브 발음은 영국식 영어 발음이랑 미국식 발음이 있어. 먼저 미국식 영어 발음을 소개할게요. Facebook Facebook 네, 그 다음은 영국식 발음을 소개할게요. Facebook Facebook 네, 일본식 발음 Facebook Facebook 한국식 발음은? Facebook Facebook 이런 식으로 한국 분들은 Facebook Face를 Face 오버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F 발음을 P 발음처럼 바꿔서 발음해요. 일본 사람들 발음은 face를 face, face 이런 식으로 약간 H 발음이랑 F 발음 중간 정도 발음으로 해요. 그리고 이건 일본 사람들 영어 할 때 특징인데 자음만 발음하는 거 일본 사람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book K로 끝나는데 K 뒤에 모음을 붙여서 발음할 때가 많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K 앞에 U를 붙여서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네, 그 다음은 얼룩말라는 뜻인 zebra인데 우선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Zebra Zebra 그 다음 미국식 발음이에요. Zebra Zebra 조금 다르죠? 일본식 발음은 Zebra Zebra예요. 한국식 발음은? Zebra Zebra 한국분 특징은 Z 발음을 그러니까 J처럼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zebra가 아니라 zebra 이런 식으로 J 약간 J가 들려요. 그 일본에는 J 발음이랑 Z 발음 구별해서 표기를 하니까 Z 발음 자체는 일본 사람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음만 발음하는 걸 잘 못하니까 zebra인데 bra 발음을 b 그 다음에 u를 붙이고 b-u-r-a zebra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그 다음은 진짜 라는 뜻인 really 라는 발음인데 먼저 영어식 발음을 소개할게요. really really 그 다음 미국식 발음 really Really. 일본식 발음은 리아리, 리아리예요. 한국식 발음은 릴리, 릴리. 이렇게 제 친구는 릴리 이렇게 발음했는데 리얼이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쓰는 사이트도 봤어요. 릴리 아니면 리얼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 같은데 한국 분들도 일본 사람도 R 발음을 L처럼 발음하는 것 같아요. Really? 전부 L 발음으로 하면 Really? 잖아요. Really랑 Really는 달라요. 일본은 이거 똑같이 쓰거든요. R 발음도 L 발음도 히라가나로 쓰면 똑같이 쓰니까 구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L 발음은 일본에 존재하는데 R 발음은 일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목요일이라는 뜻인 Thursday. 먼저 영국식 발음을 들어드릴게요.
Thursday. Thursday. 미국식 발음? Thursday. Thursday. 약간 달라요. 일본식 발음은 Thursday. Thursday. 에요. 한국식 발음은 Thursday. Thursday. 이런 식으로 약간 T 발음처럼 들려요. A, th 라는 TH 발음이 한국 분들의 발음을 들으면 약간 T 발음처럼 들리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TH 발음 못 되니까 S 발음을 바꿔서 발음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Thank you. 고마워요. 라는 대신 Thank you 있잖아요. Thank you를 일본 사람들 발음할 때 Thank you. 상큐 이런 식으로 S 발음으로 발음해요. 근데 한국 분들 땡큐 이런 식으로 약간 T 발음처럼 발음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 발음하는 영어 발음이랑 일본 사람 발음하는 영어 발음 들어보시면 원래 네이티브가 발음하는 영어 발음이랑 둘 다 다른 거 느끼실 수 있죠. 진짜 네이티브처럼 영어 발음을 하려면 네이티브에게 직접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링거다라는 사이트를 추천해요. 온라인 어학원 사이트인데 강사분들 다 네이티브예요. 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냐면 곧 수업료 100% 환불해주는 이벤트가 시작한대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환경만 있으면 어디서도 수업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수업 예약은 가능해요. 초보자용 강의부터 고급자용 강의까지 있어요. 비즈니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면 따로 그런 코스를 보시면 돼요. 그룹 수업을 봤는데 저 포함해서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줌라는 요즘 유행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약간 스카이프 같은 거. 그걸 이용하고 수업을 봤어요. 저는 얼굴 공개하고 수업에 참가하고 다른 학생들도 얼굴 공개해서 참가하는 분들 많았지만 목소리만으로 참가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제가 그룹 수업을 보고 좋다고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수업 중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그때 다른 학생이 대답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표현도 있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못 알아들었을 때도 있는데 선생님이 잘 대처하시고 수업 진행하니까 그룹 수업 중에 제가 수업에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3만 명을 넘은 사람들이 지난 링고다 이벤트에 참가하고 많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남겼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벤트를 이용하시면 수업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슈퍼 스프린트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는 매월 30개씩 수업에 출석하시고 그걸 3개월 동안 계속하시면 수업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대요. 스프린트라는 이벤트는 매월 15개씩 수업에 출석하는 것을 3개월 동안 계속하시면 수업료를 50% 환불받을 수 있대요. 이거는 영어 실력은 상관없대요. 참가하려면 6월 15일까지 등록하셔야 되고 49유로 디포지트가 필요해요. 이건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는 건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찍 등록해보세요. 그리고 제 노현산 설명 부분에 바우처 코드를 붙이니까 그거 입력하시고 할인 받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한일 문화 차이를 소개하거나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본받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유튜버로서 가능성이 넓어지니까 구독은 귀찮아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유튜브 라이브도 해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벨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도 받으세요.